작년 한 6월 정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기획 중인데 우리랑 한번 같이 일해보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SM 내부에서 세계관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이제 얘기를 오고 가면서 저희는 이제 그 캐릭터에 나오는 이제 아바타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아이돌 에스파는 실제 사람인 멤버 4명과 가상현실 속 아바타 멤버 4명으로 구성된 8인조 걸그룹입니다. 맨 처음에 SM에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Z세대들은 다 공감하듯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명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떤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른 자아와 나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왜 탄생해야 되기만 됐었는지 그 스토리를 만들고 사실 굉장히 판타지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디지털 캐릭터인지 현실 꼭 사람이어야 되는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리얼타임 엔진 기술로 만들어진 에스파 아바타는 외모는 물론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제 인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버추얼 가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실패했을 텐데 아마 별로 반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캐릭터를 디벨롭하는 게 그냥 얼굴 리얼리스틱하게 웃게 만들면 돼서 끝나면은 그 디지털 캐릭터의 매력이 없어요. 즐겁게 웃을 때는 여기 근육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웃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진짜 웃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게 또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 어색해 보여요. 어떤 표정을 어떤 시퀀스로 짓게 해서 어떤 캐릭터를 넣을 건가? 어느 시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정말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R&D를 통해서 계속 디벨롭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그럼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곽경택 감독님을 저희가 뵀어요. 오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개 자료 준비한 것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얘기를 나눴고 향후 이제 아센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긴밀히 이야기 나누셔도 돼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철이라고 하고요. 지금의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원래 사실적인 부분에 CG 그래픽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의 특수효과 영상은 이지철 대표의 작품입니다. 지름 72m 원형에서 펼쳐진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은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사람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어보자.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게 이제 2018년도였고요. 2019년에는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휴먼 빈센트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솜털, 잔주름까지 실제 인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죠. 리프레쉬할 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합성으로 만들어낸 아예 별도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사람인 거죠. 보면 이제 약간 소름 돋을 만한 부분의 지점까지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UR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저 사진만 봤을 때는 상단에 있는 아이하고 저쪽 우하단에 있는 아이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씩 틀려 보인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곧 활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목적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다 보니까 진짜로 애들이 아, 나 예쁘게 나왔네? 그런 약간 셀카, 예, 셀카 느낌? 그 다음에 필터 느낌이 있는 아, 진짜 사람 같다는 있지만 이게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의 게임 속에 존재했던 디지털 휴먼 한유아. 현재 SNS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AI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일단 모사가 가능하고요. 인공지능으로 대화하는 어떤 방식이 이미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처럼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 세 개를 가지고 AI가 이제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인격체와 사람이 어떤 교감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처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랜드마크를 가상현실로 통해 여행을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저희가 상상하는 공간 어디든 이렇게 실제 현실처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촬영하면서도 신기했고 놀랐던 것 같아요. 현실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행위들이 완전히 가상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멀티버스 단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메타버스로 가기 직전 단계에 여러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 셀럽은 그대로 기존 방송국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가상의 공간을 연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가상의 셀럽과 실제 사람이 가상 공간 또는 실제 공간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의 핵심은 이제 인터랙티브가 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적인 어떤 플랫폼 또는 어떤 콘텐츠에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